이러면서 이제 닦는 거예요, 바닥을. 이렇게 없이 시끌고 다니면 돼요. 아. 이렇게. 네, 그거 놔두고 우리 깍두기나 하세요. 네, 청소를 하시면 된다고. 그건 이거 하고 나서 네, 내가 그러니까 장모님 몫이라고. 아 이거 청소하면 된다 이제. 원리를 가르쳐줄게 내가. 옳지. 안에 고춧가루 해줘야 되겠다. 고춧가루 이거 저기 잘 깨끗하게 씻은 거예요? 그럼 집에서 한 건데 내가. 아 그렇지. 자기 딸 먹는데 괜히 저 뭐 안 씻은 거 가지고 먼지 있는 거 했을까 봐. 네, 걱정이 돼서. 내 딸이 그런데. 내 딸이 먹을 거라서. 골고루 바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 버무리기만 하면 돼. 야. 번호도 되지 않을까요? 뭐, 딸이 먹는 거라고 그냥 뭐 자꾸 많이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안 넣어도 돼, 이제 그만 넣. 아이, 나 제일 웃은 게 딸이 먹는다고 해가지고 고춧가루가 씻은 거냐 어쩐 거냐고 다 물어보니 얼마나 웃음이나. 아유, 그런데 딸이 먹는 건데 그럼 얼마나 잘 좀 잘했으면 얘기지. 아이, 딸 바보네. 딸 바보가 어디 있나 했더니 여기 있네. 땀이 다 났네, 딸. 아, 진짜 저 땀 흘리면서. 이거 남기면 돼. 다 어? 보내야지. 다 보내는다고? 예. 네. 아유. 야. 와. 어. 어. 꼭꼭 담았다. 야. 아, 맛있겠다. 정성이네요. 정성 가득. 딸 먹을 거라고 조심하는 거야, 조심해서. 열심히 성의껏 하더라고요, 아주. 사실 요즘 몸 되게 안 좋았는데 딸이 먹는 데니까 만드는 게 힘들지 않더라고요. 내가 뭐 어머니나 장모님한테 잘해 드려야 되겠다는 거는 그래야 된다는 당위성을 얘기하는 거고, 자식에 대한 내 생각은 저절로 그렇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요런 차이가 있구나. 아, 이 좋은데 나 이런 거 처음 봤네. 쌍둥이 같아. 쌍둥이 같지? 봐봐, 똑같은 게 이렇게 이렇게 같이 도니까. 좋죠? 사이를 잘 둬야 이게 다. 맞아. 진짜. 함사방이 성공을 창조했어요. 주부 마인드가 있으세요, 주. 그 미워할 수가 없어요. 설거지하고 빨리 일로 오세요, 이제. 뭐를, 이제는 다 끝난 거 아니야? 아니, 그 설거지하고 일로 오시면 내가 좋은 선물을 드릴게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나 설거지 다 했는데. 다 했어요? 얼룩뚱땅 대충하고 오셨죠? 아, 그런 것까지 그 두 개를 이렇게 엎어버리면 되는데 뭐. 분명히 또 대충하고 오셨을 거야. 아니야. 확인해봐야지.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봐. 시치나고 그냥. 장모님 꽤만 들었어요, 꽤만. 아, 풀어야 돼. 일단 딱 들 텐데. 물도 안 틀어놨잖아요. 아이, 참네. 아니, 시간상 다 됐을 수가 없는데 그걸 다 했다 그러면 그게 돼요? 말이 안 되지. 이게 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불려 물을 부어놔야지, 불치. 이 아까운 게 여기 왔던 거다. 아, 이거 포장만 안 됐으면 내가 다시 집어넣어서 다 하는 건데. 아직 포장이 다 된 바람에 그냥 못 왜 나오네. 이러시나? 우리 딸한테 한 개라도 더 보내야 되는데. 일로 와보세요. 아, 일로 와보시라니까. 뭐 아직도 남았어? 옛날에 체중이 얼마였냐고. 아이, 그건 몰라. 지금은 몇 킬로예요? 근래 와가지고 이제 체중이 나면 한 80킬로 되거든. 80이요? 정확해요? 아니, 정확하냐고. 정말이에요? 그게 뭔데 또? 또 갖고 온 거야? 체중계. 에이. 올라와서 재봅시다 한번. 올라와서 재봅시다 한번. 아니, 다 체중계도 갖고 왔지. 그걸 재보고 어쩌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빠졌는지 내가 재봐야 될까. 성장에서 절대로 딴 사람들 재보는데 나는 안 재보는데. 나부터 한번 재볼게요. 저 때리는 거 봐, 저 이것이 알고 싶어요. 뭐 저런 거 신경 쓰지. 이것이 알고 싶다. 딴 소리 하고 있어요? 명령이에요. 보자, 내가 몇 킬로인지 보여드릴게요. 900이야? 908. 90.8kg니까 이제 옷 빼면 90kg잖아요. 내가 올라가 보세요. 아마 내가 같을 거야. 올라가 보세요. 얼마나 던지.
아이, 내가 참.